어이 양이 눌러줬다. 야 양이 눌러줬다. 야 안돼. 그렇지 눌러. 안돼 안돼 스탑. 안돼 둥글게 하면 안돼. 야 안돼 좀비야 안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즐겨볼 미니게임은요 좀비 조종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정식 명칭은 맵 올림픽이라는 미니게임 맵이에요. 이 맵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 뒤에 보시면 튜토리얼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신기방기하게도 사람 목소리가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뭐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 대충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보죠. 잠시만요. 허이자 그리팅? I am a tutorial zombie. 튜토리얼 좀비래요? Yes. Yes. Choose the number of human players. 몇 명이 플레이하는지 숫자를 고르고요. Tasty human. 오, 야. 여기 이제 누르면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막 변해요. 몇 명까지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It's perfectly safe. 어이, 징징이 좀비가 말을 잘하네요. This is very important. 오, 이 좀비를 어쨌든 뭐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좀비한테 어그로를 끌어서 저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는 좀비를 결승점까지 꼬리는 시키는 겁니다. 이거 좀비가 말을 하다니. Need your zombie to victory. 좀비를 승리로 이끌라는 말이죠. 오, 끝났어요? 사라졌다. 오, 좀비 사라졌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싱글로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보여드리려는 목적이니까 한 명으로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좀비를 조종해서 결승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친구들 불러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들어가보죠. 갑니다. 밝게 가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스테이지예요. 제가 1번 방으로 들어온 거고요. 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TP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좀비를 스폰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어휴 좀비가 떨어집니다. 안녕, 난 너의 주인이다. 너의 마스터지. 이제 제가 조종할 좀비예요. 이 좀비를 한 대 툭 치면 어그로가 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철창을 열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시작 지점이에요. 여기서 좀비가 이제 저한테 어그로를 끌렸어요. 저를 보고 따라올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죠. 나 따라오는 거 맞지 얘야? 맞지 아닌가? 어그로 안 끌렸나? 일로 와. 헬로우라고. 어그로 안 끌렸나봐. 잠깐만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진짜. 진짜. 좀비 다시 부르고 한 대 툭 쳐요. 툭 치고 어그로 끈 다음에 그러지. 따라와. 얘로 바꿀게요. 그러지. 따라온다. 이렇게 해야 돼요. 헬로 와. 컴온요. 너는 오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양을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뭐야 2마리 됐다. 다 쫓아. 두 마리가 어그로 끌렸네. 한 마리 죽이죠 뭐. 이렇게 한 마리 양 밟고. 안돼. 일로. 아니야. 일로. 그렇지. 양 꼈다. 양을 여기다가 버튼을 한 명을 밟게 해야 돼요. 한 마리만 밟으면 돼요. 얘로 해야겠다. 그렇지. 이쪽으로 밀어. 아니야. 옆으로. 그렇지. 위로. 그래 스탑. 오케이. 밟았어요. 그 다음에 좀비로 요거를 밟으면 여기 레버가 작동을 하죠. 이게 회로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는 죽여야겠다. 야, 한 마리 죽어라. 한 마리 죽어. 야 죽어. 둘 다 죽. 한 마리 죽었다. 아 둘 다 죽는다. 안돼. 깔끔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한 마리만 움직여야 되는데 두 마리가 다 어그로 끌렸네. 다시. 야 나야 나. 내가 쳤다. 됐다. 가죠. 야 컴온. 그렇지. 따라와. 일로와. 온다. 따라와. 여기는 한번 클리어하면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깰 필요 없죠. 여기서 길만 잘 맞추면 돼. 야, 제가 연습을 많이 해봤다고요. 어이 양이 눌러줬다. 야 양이 눌러줬다. 야 안돼. 그렇지. 일로와. 안돼. 스탑. 어이 양이 또 눌러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달려. 일로 달려. 그렇지. 그렇지 잠깐 스탑. 거기서 아니야. 살짝 옆으로. 그렇지. 여기서 달려. 그렇지 잠깐 스탑. 야, 오, 잘했어. 오, 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 올라가네. 여기는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스피드 맞춰서 그렇지. 스탑.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잠시만 안돼 안돼 다시 올라와. 그러지 지금이기 일로와 그러지 잘한다. 아 잘하네요 일로와 여기까지 오케이 나이스 한방에 클리어. 여기로 끌고 와요. 여기는 이제 세이브 포인트라 이제 아마 좀비를 다시 소환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물을 흘려가지고 이 양이 센터에 있는 발판을 밟도록 만드는 건데요. 여기 좀 어렵다고. 약간 이렇게 물이 흐르죠. 그래서 양을 흘려보내서 센터로 보내야 돼요. 저 위에 거 좀 되겠다. 아 양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요거 보라색 그러지 다시 나오고 오 됐다 아 양이 자꾸 움직여. 열받네. 노란색 이거 좀 운이 필요해요. 노란색 좀 흘려보내고. 아 안 되네. 야 막 눌러봐 나 막 눌러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일로 와. 됐어 그러지 아까 오 됐다 빨강 누르면 되겠다. 빨강 누르면 되겠다. 일로와 살짝 눌러. 살짝 빨강. 그렇지. 나. 오 됐다. 아이 눌렀죠. 예, 빨강 양털에서 이쪽으로 밀어내서 이게 생겼어요. 계단이. 일로 나와. 일로와. 빨리 와. 그렇지. 잘한다. 여기는 다락문 구간인데요. 예, 여기 딱 밟으면 다락문이 생겨요. 안돼. 미안하다. 아유 못난 주인 만나가지고 죽었네. 괜찮아요? 여기가 세 포인트라 여기서부터 좀비를 다시 소환할 수 있어요. 어이자 그러지 야 나다 어이자. 자 이번에는 꼭 클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비가 여기는 한 바퀴 꼭 돌더라고. 일로와 그러지 인노와 여기는 한 번만 누르면 계속 깨져요. 여기까지 끌고 오면 돼요. 여기까지 오고 여기 다락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이동시켜야 됩니다. 조심 그러지 야 여기서 간다! 이쪽으로 와! 일로와! 그렇지! 오호! 나이스! 살았어요!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달려! 어, 그렇지! 오호! 살았다! 이쪽으로! 어, 그렇지! 다시! 일로! 나이스! 한 방에! 여기는 용암 떨어지는 구간인데요! 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맞추다 보면 좀비를 이 앞까지 부를 수 있어! 그러지 거기서 안돼 일로 그러지. 어 안돼 여기서 잠깐만요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지금 달려 오 나이스 한 방에 클리어. 네, 간단합니다. 저는 뭐 미리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금방 깨요. 못한 애들은 못한다고요.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이리로 들어와. 안돼 둥글게 하면 안돼. 야 안돼 좀비야 안돼 야 안돼 야 어 그렇지. 오 죽을 뻔했다 왜 자꾸 둥글게 하는 거야. 아니야 야 안돼 일로와 안돼 죽으면 안돼. 어 그렇지 살았다 그렇지. 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아 왜 자꾸 왜 이래 얘 자꾸 여기만 오면. 야 일로와 설마요. 어 됐다 여기로 오면 이제 결승점에 도착한 거예요. 딴딴딴딴딴딴딴 이라고 하면서 이 황금 투구를 주고 이 황금 투구를 쓰면 이제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한 30분 이상 연습을 해가지고 요정도로 깔끔하게 클리어를 한거지 이따가 애들 들어와서 하는거 보면 아주 가관일 거예요. 한번 불러보죠. 제가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끼리 내기하는거 한번 볼게요.